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울학에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여승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9년 위험물 산업기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자,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위험물 산업기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는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위험물을 12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 학원 학생들이나 혹은 안티데인저 위험물 카페를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 질문들은 위험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에 따른 확실한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험물을 전혀 모르는 생판 화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제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도 배웠던 일반 화학이라도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도 배웠던 일반 화학에 대한 그 범위와 위험물 산업기사의 일반화학 범위는 공통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출제 경향이나 문제 패턴은 완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 때 일반화학을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배우라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기초화학이라는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걸 듣고 난 후에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화학이구나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한 걸음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도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일반화학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하지 않고 생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나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도 배웠던 내용 다시 볼 필요 없고요. 일반화학을 화학이라 보지 마세요. 우리 수업 방식은 일반화학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나오면 답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전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반화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화학, 기초학부터 시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1과목 일반화학 기본 이론을 완강했는데 바로 기출 문제 강의로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나머지 과목 이론 강의를 먼저 다 수강하고 난 다음에 기출 강의를 한 번에 다 수강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과목에 대해서 수강을 하셨다면은 그 과목에 따른 기출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푸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론 과목을 다 수강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기출 문제 다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둘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 과목 하고 난 뒤에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1과목을 듣고 2과목을 듣고 3과목을 듣고 하면은 다 이론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1과목만 들었고 2과목만 들었는데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까 2과목 문제 기출 문제 3과목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러나 배우락에서는 이런 경우라도 2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3과목 내용이 나온다면 미리 3과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니까 기출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이론 수업은 다 들었고 이제 기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개념치를 풀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다다익선입니다. 배우라 홈페이지에는 2012년부터
기출문제를 제공합니다. 그 기준은 현재 공부를 하신 입장에서 2012년부터 풀면은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2012년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총 7개년 정도가 되겠지만 만약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5년치 이상은 문제를 풀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몇 년치를 푸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반복을 몇 번 더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라는 겁니다. 그걸 작성해서 내가 틀리는 문제를 반드시 적어두고 그 틀리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년치에 대한 범위도 중요하지만 몇 번을 공부했냐, 반복했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기를 준비할 때 반응식 80여 개와 기출 문제만 돌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출 문제만 돌리고 반응식 80여 개 외우고 나면 어느 정도의 자신감 혹은 합격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건 몇 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응식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반응식 80개를 외울 시간에 그냥 주기율표랑 반응식 강의 한번 듣고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시간 낭비고요. 그게 또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는 관연도 기출문제가 싱크로율 100%였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달라졌고요.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읽어봤을 때 관연도에서 물었던 그 문제의 답이 지금 현재 이 문제랑 똑같다 하더라도 문제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부를 깊게 하지 않으시면은 이 문제가 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도 본문과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교수님이 추천하는 꼭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필요한 것이라는 질문이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핵심 요약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막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그걸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 바로 핵심 요약집이고요. 배우락을 통해서 제공되는 요약집을 꼭 한번 보시고 시험 보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함께 잠입니다. 잠이 정답입니다. 잠과 휴식은 정말 중요한 것이 시험 치기 전날 밤샘을 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답도 생각 안 나고요. 점수는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본인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충분한 잠과 휴식을 통해서 시험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행한 2019년 위험물 산업기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더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은 그 내용들을 교수님께 질문의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미리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